오픽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아예 레벨로 가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오늘 비법 전시해 드릴 볼게요. Number one부터 보시면 time frame. 보통 오픽 문제는요, 설명을 요하는 문제와 경험을 요하시는 문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실 수 있는데, 설명을 요하실 때는 뭐뭐뭐 해요 라는 현재형을 쓰셔야 되고요, 경험 문제를 하실 때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라고 과거 시제 써주셔야 합니다. Number two 보시면 structure. 구조가 있으셔야 해요. 우리가 글쓰기 하실 때도 서론, 본론, 결론 있으시죠? 서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시작해볼게요. 본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결론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라는 결론. 오픽 시험 보실 때도 서론, 본론, 결론 있으셔야 합니다. Number three 보시면 linking sentence라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하셨어요. 두 가지 두 문장을 한 개로 엮는 건데 which나 that을 쓰셔서 엮으실 수 있으시죠. 예를 들어 보면 I went to school which is located in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Number four 마지막으로 보시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말하기 시험이시다 보니까 말씀을 해야 채점을 하실 게 있으시죠. 그래서 적어도 여섯 문장 이상 말씀하셔야지 아예 레벨에 도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오픽 랩스 테일러 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랩스 테일러 강사입니다. 요즘 오픽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아예 레벨로 가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오늘 비법 전시해 드릴 볼게요. Number one부터 보시면 time frame. 보통 오픽 문제는요, 설명을 요하는 문제와 경험을 요하시는 문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실 수 있는데, 설명을 요하실 때는 뭐뭐뭐 해요 라는 현재형을 쓰셔야 되고요, 경험 문제를 하실 때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라고 과거 시제 써주셔야 합니다. Number two 보시면 structure. 구조가 있으셔야 해요. 우리가 글쓰기 하실 때도 서론, 본론, 결론 있으시죠? 서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시작해볼게요. 본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결론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라는 결론. 오픽 시험 보실 때도 서론, 본론, 결론 있으셔야 합니다. Number three 보시면 linking sentence라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하셨어요. 두 가지 두 문장을 한 개로 엮는 건데 which나 that을 쓰셔서 엮으실 수 있으시죠. 예를 들어 보면 I went to school which is located in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Number four 마지막으로 보시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말하기 시험이시다 보니까 말씀을 해야 채점을 하실 게 있으시죠. 그래서 적어도 여섯 문장 이상을 말씀하셔야지 아예 레벨에 도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오픽 랩스